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네. 유인균 발효연구원입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이영철입니다. 네. 이영철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도 쭉 보셨으면 좀 특징을 아시겠죠. 항상 바다에서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바다 아니면 육지겠지만은 다른 사람 모두 채소로 해올 때 우리 이영철 선생님은 꼭 뭔가가 들어있습니다. 채소만 해온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한 분은 선생님은 항상 돼지고기만 해온다고 그랬더니 오늘은 특별하게 소고기를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콩나물찜입니다. 콩나물찜인데 자, 우렁이 들어있고요. 자, 이게 소고기도 들어있고요. 진짜 선생님 이거는 자, 어떻게 주로 이제 뭐가 주제가 된다고 할까요? 가을철 그냥 콩나물찜 네, 예, 예. 편하게 네. 먹을 수 있게 아무나 먹을 수 있게끔 네, 자유롭게 네. 먹을 수 있게끔 네. 한 거다. 그럼 어떻게 만드셨어요? 뭐가 들어갔고요? 제가 여기 이제 콩나물 우렁이 이제 주재료고요. 네. 보조 재료가 이제 소고기, 브로콜리, 호박, 당근, 예. 고추는 고추. 이제 넣을 내기 위해서 애기였고 예, 예예예. 예. 아 근데 버섯은 안 돼. 포고버섯. 네네네. 포고버섯 들어가고. 아 이제 그럼 콩나물 우렁이찜이다, 그죠? 네. 뭐 우렁이 콩나물찜 해도 되고, 그죠? 네. 예예. 아 우렁이.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갖가지 채소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위를 좋게 하기도 하고 콩나물 폐를 좋기도 하기도 하고 신장을 좋게 하기도 네, 하고 이렇습니다, 그죠? 예예예. 예. 예. 이것도 그런 그 수분은 물은 하나도 안 넣겠다, 그죠? 물 조금 넣습니다. 아, 갈분 전분. 아, 예, 전분하면서 물을 넣으셨는데 콩나물이 처음에는 물이 안 나오다가 나중에 되면 물이 좀 아, 조금 그런 식으로 빠져나오죠. 안 하고요. 예, 빨리 조리를 위해서 콩나물 먼저 데쳐가지고 아, 놔뒀다가 아, 살짝 데쳐가지고 여면서 이제 같이 기양을. 아, 그렇게 하셨어요. 네. 이거 따뜻할 때 금방 먹으면 참 좋겠는데 저희들이 항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거의 싸늘하게 식혀서 먹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데워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여러분들 꼭 우렁이 안 넣어도 되지만은 네, 그냥 너무 채소만 해놓으면 그죠? 네. 굉장히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우렁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입하는 건 어떻게 구입을 하죠? 예. 이건 이제 적정 농장에서 예예. 저희들이 구입하는 거니까 예예. 들어온 지 3일밖에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면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있나요, 우렁이는? 통조림 네, 말고? 살 수 있습니다. 네. 다 그곳에서 사면은 참 많이 비싸고. 네. 그러니까 아, 예. 뭐 이렇게 수산시장이나 뭐 이런 데 가셔가지고, 예. 예. 사고, 뭐 소고기나 이런 거는 구입하고싶은데 우렁이 같은 경우는 또 잘못 사면은 그 모래도 있고 네네 또 냄새도 나고 네. 이랬는데 우렁이 손질하기 좋은 방법이 뭐가 있나요? 네, 저희들은 이제 일단 작업을 다 해갖고 오니까 네네 그런 여기서 거 있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세척만 네. 하면 되니까 예 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우렁이를 여러분들이 사시면은 그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물르게 되면은 냄새라든지 그게 붙은 흙작물이 잘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주 색깔도 곱고요. 제가 좀 먹어보겠습니다. 콩나물하고요. 콩나물하고 자 여기 소고기도 있고요. 자 우렁이 넣고요.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브로콜리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찜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매콤합니다. 네, 고추가 들어가 고추도 좀 들어갔고. 고추요? 네, 고추밖에 들어간 거 없습니다. 매콤한. 그냥 거. 붉은 고추인데 이렇게 매콤해요. 네. 후추 좀 넣고. 후추. 후추 안 넣습니다. 아, 제가 후추 안 들어가고. 자극성 있는 걸 싫어해서 향신료 정도를 싫어해서 그런 걸 안 넣습니다 저는. 딱히 자극적인 맛은 아니고요. 고추가 들어가니까 약간 매콤한 맛이 있는데 붉은 고추 매콤한 거 그러니까 찜이 너무 닝닝해도 좀 그렇거든요. 네. 근데 고추가 약간 들어 약간 매콤한 맛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찜이 전부 좀 색깔이 우리나라산 고춧가루 좋아하는데 그게 별로 없고 전부 맑은 거 깨끗한 걸로 해가지고요 괜찮습니다. 이거 맨입에 먹어도 되겠어요.
말하면 또 뭡니까? 네? 술안주. 술안주를 해도 되겠는데. 네. 술을 안 드시잖아요.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만드셨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이제 네. 콩나물 네, 약간 데쳐놓고. 콩나물을 데쳐놓고 빨리 하기 위해서는 콩나물을 네. 먼저 데쳐놓고 네. 이제 비린내가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 네. 데쳐놓고 다음 이제 소고기를 넣고 조금 익힌 후 우렁을 넣고 네. 그다음 채소 넣고 네. 갈군가루 넣고 그 네. 전분 탄 거 다 집어 넣고 네. 네. 콩나물하고 그냥 콩나물 넣고 그다음 전분가루 넣어서 비비다가 고추 하고 예, 마지막에. 예, 마지막으로 예, 예. 그럼 우렁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이거 삶아서 예, 아, 만들어 놓는 삶아서 예, 까가지고 해 놓는 예, 게 팔아요. 예, 예. 팔기 때문에 막 이거 생사가 와가지고 여러분도 고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 뭐 우렁이 통조림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통조림보다는 요즘 요렇게 까서 딱 이렇게 파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냉동실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만 제조 연도를 보시고 되도록이면 네. 빠른 걸 사셔야지 부드럽습니다. 냉동시킨 거라도 오래돼 버리면은 질겨지죠. 그 유통기간은 2년인데 냉동은 6개월이 넘기 시작하면 질겨지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상세히 설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간이 될 수 있으면은 빠른 걸 사가지고 이거 우렁이 또 그 무쳐 먹어도 되고 네, 그죠? 무쳐, 네. 예. 그래서 찜도 하고 무쳐도 먹고 몇 가지. 다음에는 저희들 요렇게 할 생각입니다. 주제를 우렁이로 두고 우렁이로 뭘 해 오는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예. 가을철에 먹으면 좋은 찜. 오늘 이영채 선생님 작품이었습니다. 우렁이 콩나물찜.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